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공간이었던 두빛날의 문화체육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나아갈 계획인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발판이 돼줄 장애인 복합시설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5월 12일 열린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주요 내빈들과 장애인 단체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그간의 경과보고 등에 이어 이성구청장의 축사로 개관의 의미를 한층 뜻깊게 밝혀줬습니다. 발달장애인 등지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25개 모든 구에 발달장애인 등지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표준이 됐습니다. 모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고자 마련됐는데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구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구로구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